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TV. 빠른 것도 훌륭하지만 바른 것은 더 훌륭하다. 바른 삶을 지향하는 알레그로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눈을 뗄 수 없었던 그런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여자예요. 그 친구가 전학을 왔었는데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쳤어요. 근데 너무 예뻐서 정말 눈이 부셔서 저도 모르게 시선이 고정됐죠. 근데 정말 재밌었던 게 같이 화장실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도 저와 함께 다 같이 시선 고정. 그 친구를 향해서. 그 친구가 이제 화장실에서 나갈 때 저희가 마치 모세의 홍해의 기적처럼 쫙 갈라져서 그 친구가 갈 길을 응원해줬죠. 진짜 아직도 그 순간이 정말 영화처럼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그 또는 그녀를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예인도 좋고요. 한번 올려봐주세요. 8월 27일 목요일 아침 여기는 알레그로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이라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프로그램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알레그로고요. 알레그로 뜻은 음악에서는 빠르게 라는 뜻이고요. 우리 알레그로 방송에서는 활기찬 당신의 아침을 응원하기 위한 뜻입니다. 월요일은 클래식 데이, 당신의 품위를 높여줄게요. 화요일은 가요 데이, 당신의 부담을 좀 덜어줄게요. 수요일은 영화 데이, 당신의 감성을 자극할게요. 목요일은 팝 데이, 당신의 추억을 두드릴게요. 금요일은 신청곡 데이,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게요. 알레그로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소소한 일상도 좋고 특별한 날도 좋고 진심 어린 고백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지내시나요? 알려주세요. 이제 출석 체크 시간 돌아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처음으로 오늘 출첵해 주신 분. 아, 항상 재밌어요. 오늘은 더 여운이 많으신 분이네요. 동명천재다님 축하드립니다. 첫 출첵. 알레그로 내가 이거 좀 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맞나요? 저 눈이 열셋 맞나요? 한번 세봐주세요. 아무튼 알레그로 점점점점이라고 출첵 남겨주셨고요. 멋진걸님 역시 출첵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신나게 팝송하는 날이죠? 라고 해주셨어요. 또 멋진걸님이 팝송을 따로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신청곡으로 들려주실 건지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아니, 이런 배려심은 어디서 나오시는 거죠? 진짜 멋진 걸, 좋은 걸, 터프한 걸, 예쁜 걸 다 하셔야 되겠어요. 아, 저 당연히 준비는 했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은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청곡도 간간히 이렇게 들으려고 그런 여유 정도는 가지고 왔습니다. 멋진 걸님 신청해주세요. 들려드릴게요. 짝퉁 진보님, 와우, 알레그로! 라고 해주셨어요. 와우, 왜 놀라셨을까? 뭔가, 좋아서 놀라셨겠죠? 네. 들어보자님, 출석합니다. 알레그로! 해주셨어요. 목이 메이네요. 해주셨어요. 네. 한번, 오늘, 즐거운 팝송들 잘 들어보자. 들어보십시오. 네. 어제 있던 자님, 팝송 신청해주셨어요. 제가 이거 바로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네, 치우찌아님 음모이론 주제곡이네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Guns N' Roses의 November Rain 틀어주세요. 저도 대학생 때 후배인데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고 입 벌리고 쳐다보게 만드는 사람을 보았죠. 여신이었죠.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좋은 후배였죠. 아, 이거 혹시 저 아닌가요? 아니,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넘어갈게요. 아무튼 그 후배분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날 때 전화 걸고 생각날 때 만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시를 알 수 없고 앞니를 알 수 없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네, 조가비님 알레그로입니다. 해주셨고요. 조가비, 조가비. 뭔가 귀여워요. 가비, 가비. 네. 파라나루사리님 알레그로 해주셨어요. 점점점. 역시 여운 3개 들어갑니다. 서신님, 출책입니다. 서신님, 출책은 아이가 아니라 어이인데 앞으로는 맞춤법을 지켜서 우리 한글을 사랑하는 서신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리아빠님 질책해주셨어요. 네, 오리아빠, 오리아빠. 네, 귀엽습니다. 오리가 생각나네요. 그 얼마 전에 저희 어디에 있었죠? 러버덕. 러버덕 맞죠? 그 친구 꼭 보고 가고 싶었는데 그 친구 얼굴 못 봤거든요. 생각났습니다. 꿈다시님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해주셨어요. 행복한 하루.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행복한 하루는 언제 들어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 팝데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오늘은 특히 이제 외국 팝 중심으로 많이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올드 팝을 막 이만큼 다운받아서 열심히 들었어요. 다운받아서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진 곡이 바로 이 안단테, 안단테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어제. 그래서 듣고, 아, 정말 좋다. 우리 프로그램이랑 반대돼서 좋다. 반대가 끌린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알레그로. 이 노래는 안단테. 때로는 느리게 달팽이처럼 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빠르게 치타처럼 뛰어야 할 때가 있는 거겠죠. 그때를 좀 정확히 안다면 참 좋겠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옆에 사람이 뛰면 나도 막 같이 뛰고 옆에 사람이 천천히 걸으면 나도 걷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늦고 빠름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너 자신에게 있다. 그때 뭔가 망치로 머리를 탁 두들겨 맞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나 자체가 완성되지도 못했는데. 맞아요. 정말 늦고 빠름의 기준 이런 것은 뭐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있겠죠. 저는 그런 여러분의 때를 믿고 응원합니다.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멋진걸님 뭐 아이들 등교시키고 이불 덮고 누워 나른함을 알레그로와 날리고 있어요. 날리고 있어요. 아, 등교시키고 이불 덮고 누워. 와, 진짜 아이들이 다 떠난 후에 혼자 딱 집에 앉아서 뭔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거 어떤 기분일지 저는 한 10년 뒤에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느껴보고 싶은 그런 한가로운 기분입니다. 네, 팬더곰님 출석 체크해 주셨어요. 알레그로 조금 늦었어요 하고 유 해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지각이 결석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제 시간에 오셔서 또 좋은 노래 신청 많이 해주세요. 동명천재단님 조이 터치 마이 터치 신청하셨고요. 제가 찾아서 들려드릴게요. 어제 있던 자님 비오는 날 수채화에 나오는 목소리를 보고 그런 느낌을 받았죠. 아, 아까 그 매력적인 그런 느낌이요. 수채화에 나오는 옥소리 목소리래. 옥소리씨 그때 제 나이가 20대 후반쯤이었는데 옥소리는 죄송합니다. 옥소리씨 옥소리는 밥을 먹지 않는다. 이슬만 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아,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정말? 와,
이슬만 먹고 그 참땡 이슬은 아니고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으셨다고 하네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특별한 기부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양양국제공항에서 소아암 환자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비행기 끌기 대회가 국내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대회 참가비는 기부금으로 모아 어린이들에게 모두 전달됩니다. 공무원과 민간인 등 700여 명이 25명씩 한 팀을 구성해 비행기를 끌기 시작했는데요. 영차영차 소리를 내며 비행기에 달린 줄을 힘껏 당기는 그런 비행기 끌기 대회였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행사가 개최됐다고 해요. 참가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받았는데요. 이 기부금을 모아서 소아암 환자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부 문화가 좀 색다른 기부 문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뭐 기부 많이들 하고 계신가요? 참 어렵죠. 사실 먹고 살기 참 힘들잖아요.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네. 힘든데 다른 사람도 함께 도우면서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결국은 함께 가야 하는 것 같아요. 혼자 가면 너무 외롭잖아요. 함께 가서 내가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정말 그 도움이 되는 그 순간 오히려 나에게 더 큰 행복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글을 하나 읽었었는데요. 좀 저는 안타까웠어요. 종교는 이 세상과 분리되었을 때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종교의 실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수층이 좀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 과세에 대한 문제가 자꾸 거론되고 있는데요. 종교인들이 정말 성경 말씀처럼 자기가 모은 그런 수익을 알아서 좋은 곳에 기부를 한다면 이런 과세 문제가 좀 덜 뜨거워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좀 알아서 더 많은 어려운 분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고파리님 음악 좋습니다. 점 하고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음악 참 좋죠. 고파리님은 고파리 진짜 닉네임을 제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정말 궁금해요. 그 닉네임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상큼 오렌지걸로 활동했어요. 찾아보지 마세요. 상큼 오렌지걸. 왜냐면 그냥 뭔가 저랑 잘 맞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상큼 오렌지걸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닉네임을 했었는데 고파리님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초파리 뭐 이런 생각밖에 자꾸 안 드네요. 초파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닉네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파란 하루살이님 비틀즈의 레리비. 제가 아까 이 사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노래 이미 준비됐지롱. 제가 오늘 막 마지막 곡으로 하려고 준비를 해놨거든요. 우리 통했네요. 파란 하루살이님 부디 다음 주부턴 둘이 되어버린 국민 TV 조합원들이 그저 순리대로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다시 하나가 되길 바라며 이 레리비를 듣고 싶네요. 근데 어쩌나 다음 주부터 숨어서 애청만 하던 조합원들이 다시 하나 되어 댓글 달기 시작하면 김희주 아나운서 누구죠? 김희주 아나운서 바빠서 정신줄 못 잡으면 어쩌나 해주셨어요. 제가 이 말 김희주 아나운서를 찾아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이랍니다. 아래 엘사 여왕님께서 김이라 하나인데 점점점 크크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파란 하루살이님 저희 곡은 통했지만 이름이 안 통했네요. 김희라입니다. 네, 꼭 기억해주세요.
땅자님, 출첵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저 땅자님 닉네임 알아요. 땅을 밟고 일어선 자? 맞나요? 땅에서 일어선 자? 아무튼 그거의 줄임말이라고 언뜻 들었거든요. 맞나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어제이톤자님, 비 오는 날 수채화 한 컷 사진입니다. 해서 예쁜 사진을 이게 바로 그 옥소리님.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이따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아, 문광님, 알레그로 출첵합니다. 하고 꽉 찬 하트 남겨주셨고요. 아, 또 귀요미맘님 출첵하셨습니다. 아래 귀요미는 누구죠? 아이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용주마마님께서. 에이, 아마 이거 아닐까요? 귀요미 맘. 아이도 귀요미, 그리고 맘도 귀요미. 그래서 중의적 표현으로 귀요미 맘이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닉네임의 의미를 좀 알려주셨어요. 동명천재단님, 고구려가 망하고 대조영이 세운 고구려 재건을 위해 만든 단체라고 합니다. 아, 대조영. 드라마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그런 깊은 뜻이 동명천재단님에게 있었군요. 어쩐지 항상 여운이 있으셨고, 항상 뭔가 말씀하실 때 탁 강단이 있으셨어요. 꼭 고구려 재건, 이루시기 바랍니다. 땅자님은 땅 한가운데 앉자였군요. 땅 한가운데 앉자. 땅 한가운데 앉자. 한가운데 앉아서, 뭐 하시죠? 궁금하네. 땅 한가운데 앉자. 점점 더 궁금해지는 닉네임입니다. 용주 마마님, 꺄! 내가 좋아하는 팝, November Rain인데요. 목을 긁는 듯한 음성도 매력적이고, 이 보컬 너무 잘생겼어요. 한눈에 뿅! 제가 바로 이 댓글을 보고 바로 이 가수를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주 마마님. 역시 마마님은 마마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늙었겠죠 하셨지만 그래도 뭐 어디 갔겠습니까? 본판 불변의 법칙을 따라서 아주 멋지고 매력적이신 분이셨습니다. 고파리님, 이게 제일 네 재밌네요. Go for it. 요걸 토종 발음으로 하면 고파리 이렇게 되길래 그냥 그렇게 써요. 동네 사람들은 요걸 고향파주의 미스터리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해석은 자유죠 뭐 라고 해주셨어요. 아, go for it, go for it님. 그럼 좀 앞으로 발음을 잘해야겠네요. 제가 go for it님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죠. 아, 재밌으시네요. 네, 치우지아님, 김희주 아나운서는 2014년 말에 퇴사한 분이죠. 제 아이디는 뮤라는 게임의 기사 아이디죠. 아, 바람의 나라. 아, 많이 들어봤어요. 바람의 나라, 뭐, 이거, 노래 있었었는데. 저희, 과 선배님들이 항상 그, 막 부르고 다니셨거든요. 게임 끝나면. 리니지를 거쳐 온라인 게임을 하던 90년대부터 2003년까지 아이디고, 13년이 됐네요. 신화 속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치우천왕을 따서 지은 거예요. 봐봐, 이렇게 자기 닉네임에 뭔가 있어요. 자기의 철학. 내가 살아온 삶, 또는 앞으로 살아갈 삶, 또는 나의 귀여움을 표현한 귀요미맘? 이런 거, 이런 닉네임이 다 표현이 돼 있죠. 아, 인드라님, 인드라는 불교 수호법신 천룡 팔부중 수장이고 번개를 다스린대요. 그렇게 따지면 제우스랑 동급이긴 한데 사실 완전한 신은 아니래요. 인드라,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찾아봐야겠어요, 가서. 들어본대. 계속 음악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들어본다 했네요. 아, 파란하루사리님, 제 오타에 마음이 상하셨냐고. 아닙니다. 무슨 마음이 상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한테 관심을 주시면 저는 그냥 그것도 좋고 오타였다고 다시 이렇게 댓글 해주시는 것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요. 내일 파란하루살이와 저의 신청곡 레리비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모두모두 알레그로.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